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임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이 다 완공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 8장 말씀은 이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먼저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새로 지어진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고요. 14절에서 21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53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54절에서 66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헌당 예배의 모든 순서는 은혜가 있어서 백성들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7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그 중심이 애굽을 의지하고 그렇게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여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암울했던 분위기였던 것과는 오늘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이 무색하게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로운 성전 봉헌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주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법궤를 메고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이렇게 모셔놓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곳에 가득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을 읽을 때에도 효과음이 나왔죠. 우르르 쾅쾅하는 그 임재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했고 그때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서서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마음이 인간적인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성전을 덮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한 가운데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일 이 솔로몬과 같은 어쩌면 더 가증하고 불순한 죄들이 주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압도적인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할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능히 덮으실 그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여서 죄가 끊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받아서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에 사로잡혀서 이 성전 헌당 예배를 인도하였는데요. 먼저는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는데 그 연설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손으로 친히 이루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15절과 24절에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24절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또 피와 땀을 흘리고 솔로몬도 역할을 했고 각종 기술자들이 귀한 재능을 모아서 그렇게 완공이 되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사람이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만 주의 임재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이죠. 예전에 제가 성도님 가정에 맘, 암, 말기로 임종을 앞둔 그 어머니를 병원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께서는 매우 학식이 있으셨고 또 암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거의 그 말기 정도 되셨기 때문에요. 거의 마약에 가까운 그런 성분의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견디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신기하게 정신은 아주 또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처음 제가 이렇게 배웠을 때에 저에게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하셨던 첫 마디가 사람은 평생 공을 지으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본인이 여태까지 믿으셨던 그런 종교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그 어머니께 병상 세례를 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였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이제 남지 않으셔서 좀 병상 세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또 너무나 언변이 뛰어나시고 또 논리 정연하시고 수려하셔서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서 그 어머님께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라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자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돌리세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쉽지가 않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또 간호원이 들어오셔서 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따로 마련된 장소에 가서 제가 혼자 앉아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해드리고 오늘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또 주의 종인데 그냥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제 병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직전과는 전혀 다르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평상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조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평생 어머님을 뵀으니까 가족들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진정으로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사람의 그 어떠함도 다 힘을 잃습니다. 뛰어난 지식도 언변도 또 지혜도 능력도 다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무능함도 또 능력 없고 자신 없어 하는 그 마음도 주님의 임재 앞에는 다 무력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오직 주의 역사만 나타날 뿐입니다. 모든 이가 그저 주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순종하게 되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고 계실 텐데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가 주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주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언적인 기도를 했는데요. 훗날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적국에 패하여서 험한 일을 당하다가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33절과 50절에서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눈이 열린 사람은 회개에 이렇게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의 이 회개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의 가책 수준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깨닫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드린 두 번의 간절한 회개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라고 하였고요. 50절에 보니까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여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우리아에게 살인교사를 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아서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죠. 이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회개라는 책에서 양심의 가책과 회개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와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미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신이 인도해 주셨지요.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임재의 눈이 열리면 이 회개의 기도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들을 깊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또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주의 압도하시는 임재 안에서 그 반복되었던 죄가 끊어지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만 지었던 그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사람으로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지만 주 앞에서 지은 그런 가증스러운 죄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용서함 받고 그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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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주의 압도적인 임재하심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실 텐데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아버지 무시하고 지었던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던 그 죄들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눈은 피하였지만 주님의 눈은 피하지 못하였던 아버지 그 죄가 아버지 깨달아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더욱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쌓아놓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그 죄를 다 청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전심으로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압도하시는 주의 아버지 영으로 주의 임재하심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복되는 죄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죄짓지 않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내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완전하게 이끄시는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 사람이 노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셨기에 아버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기에 아버지 또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했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아버지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며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삶을 아버지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압도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의 모든 능력을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력함과 능력 없음과 자신 없음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아버지 주님 허무한 것들도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앞에 다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